はい、正確に当ててますよ。チャンピオン持ち返す。残り時間ほとんど。まあ、くげね、濃い感じにかね、濃いけれども、何でにもちょっと、まあ、それちゃんと動けないと、どう思う。この人と、もう100本。この人まだ動くわ。この人出るのいいかな、もう。그 안녕하십니까 부산 장정복싱 체육관 관장 박용입니다. 오늘은 그 투체급 세계 챔피언 IBF 라이트 플래그 세계 챔피언 들비시 그 미니급 세계 챔피언 최전만 챔피언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형님 인사 좀 하시지요. 반갑습니다. 오래간만에 IBF에서 좀 성공합니다. 앞으로 자주 볼 수 있는 기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응원해 주십시오. 예, 형님 요즘 뭐 하시는 일이 뭐를 하시지요? 아, 저는 지금 뭐 이제 김해시청. 예, 예. 아, 시청에서 이제 근무하고 계시고. 지금 한 20년 다. 와, 20년 됐습니까 벌써? 네, 갑니다. 예. 퇴직이 다 됐는데요. 아, 퇴직해서. 아, 그렇습니까? 퇴직이 다 됐습니다. 그러고 그 뭐고 옛날에 예. 복싱을 갖다 시작할 적에 중학교 때 어떻게 해가지고 시작했습니까? 어릴 때부터 아마 이게 예. 우리 큰형이 예, 예. 이 복싱을 했어요. 국가대표 상리위원까지 아, 형님, 큰형님입니다. 큰형님이 상리위원까지 아, 하다가 예, 예. 그때 시절 그 시절에 군 복무 예. 문제로 예, 예, 예. 군에 가는 바람에 예. 이제 그만두게 돼서 좀 형님이 아쉬웠는가 보고 제가 어릴 때 형님 따라다니면서 동네에서 옛날에는 그렇게 막 이런 걸 많이 했는데 큰형이 저보고 너는 처음 복싱하는 소질이 있다면서 아 그래 그래도 나는 안 한다 했는데 예. 한 번은 체육관 오면 짜장면 사준대 그래 뭐 예. 체육관에 그냥 오면 짜장면 사준대 그래 짜장면 얻음으로 가갖고 한 뭐 한 번 두 번 한기 시작 한기 그래 아, 지금 이렇게 되면 짜장면 어떤 문도 네, 그래 그렇죠. 복싱 시작했네 그것이 뭐 그때는 뭐 짜장면 한 그릇 국물 나오고 좀 뭐 아, 비쌌어요 비싼 거보다 잘 못 먹었으니까 어려우니까 예. 아. 짜장면 먹으려고 하다가 보니까 그래가지고 중학교 몇 학년 때부터 했지 제가 중학교 이제 2학년 말 3학년 초부터 시작해가지고 예. 예. 시합은요 시합은 3학년 그리고 그래갖고요 예. 여기까지 이야기해야 되는 학교를 이제 상관없습니다 바로 입학을 못하고 특기생으로 예. 부산 체육으로 가려 했는데 아. 손코치 손뭐 이야기해도 되는가 모르겠어요 예. 손코치 하고 이야기를 해갖고 부산 체육으로 가려 부산 체육에서 너무 성적이 너무 그 당시에는 없으니까 안 된대 이래가지고 그래서 그때 부산 신인선수권 제가 준우승을 한 달 만에 준우승을 했는 게 그거 갖고만 갈래 했는데 그래 안 된 데서 제가 이제 한 해 이제 재수를 하면서 예. 그 다음에 최고로 가려고 이제 준비를 했는데 그래서 부산 그 선수권대회 우승도 하고 이래 했는데 그래도 안 돼갖고 뭐 학교를 자꾸 쉴 수도 없고 그때 형님 맨날 경주 선거 안 갔습니까? 그래서 경주 상고에서 특기생으로 예. 받아주겠다 이래가지고 예. 저 3년 뭐 학비도 면제해주고 그 장학금도 주고 한데 그래서 이제 경주 상고를 가게 된 거죠 그때 형님 그 정체전 이제 금메달 땄습니까? 그래 가서 80년도 그해 가서 바로 땄죠 아, 바로 금메달 따고 예. 그해 정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복싱 대회는 전부 다 우승 다 했죠. 아, 다 하고 그때 김동국배도 우승하고 네. 그때 우리는 이제 대통령배는 두 번 1년에 아 2년에 한 번인가 그때 3년에 한 번씩 가지고 제가 참석을 못 했고 다른 거는 다 우승했어요. 막 신인부터 전국 뭐 최고 선수권 그때는 많았고 시합이 워낙 많았으니까 그때 그러고 그 옛날에 형님 체급에 오광수나 허영모나 김광선이 이런 선수들이 있었답니까? 다 저하고 다 했죠. 했어요. 네, 다 그럼 어떻게 됐습니까? 허영무도 내가 두 번 이기고 이겼다고요. 네, 3번 주고. 예. 그 오광수한테는 내가 마지막 한번 졌어요. 그래, 져갖고 이제 아마추어를 이제 은퇴하고 바로 이제 고등학교 3학년 때. 김광선이하고요. 김광선이하고 안 붙었고. 아. 김광선이 그때만 해도 원래 또 지금은 이름이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때 너무 그 라이프라인에 진짜 잘한 사람. 잘한 사람 많았죠. 엄청 많아요. 그래, 1993년도에 프로 데뷔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고등학교 3학년 때 이제 예. 그때 LA 올림픽
그 모스크바 네. 올림픽 네. 그 제가 선발이 됐어요. 아, 모스크바 올림픽 우승했네요. 우승해갖고 선발이 예, 선발이 됐는데 코커급이 네. 되다 보니까 코커급이 아. 없잖아요. 네. 그래 라이트라이를 가야 되는데 그래갖고 근데 준비를 이제 어떻게 할까 하고 있는데 그때 소련에서 그 아. 보이콧하는 바람에 그때 아. 선발 못 갔잖아요. 그럼 선발 됐는데. 예, 그래가. 케냐 올림픽 내가 또 다시 선발됐어요. 또요? 예, 그래갖고 케냐 올림픽을 가기로 되어 있었는데 예. 케냐 올림픽을 하려고 이제 준비 가려고 저는 이제 했는데 예. 대학교도 경희대학교 원서까지 다 넣어놨고 경희대학교에서는 뭐 일절 다 해주기로 했으니까 그때는 예. 워낙 또 잘 나갔으니까 했는데 뭐 이런 이야기하면 모르겠지만 그 지금 내가 프로했던 우리 관장님, 예. 그, 뭐, 내가 성함은 말씀을, 예. 프로, 그, 아마추어보다 프로 하는 게 낫다, 아. 프로 하는 게. 난 대학 가서, 대학 졸업하고 가, 아. 가겠다니까. 그래, 프로로 하려고, 막, 우리 모친까지 모시고 와서, 예. 막, 그래가지고, 아. 하도 그래서, 막, 아이고, 그럼 이 양, 뭐, 권수신 네. 하는 거, 네. 아마추어도 아마추어지만, 막, 이 양, 막, 대차게 하면, 막, 프로도 괜찮다 싶어서 그럼 나도 막 한 해볼게요 이래갖고 그래갖고 아. 프로를 하게 되니 아마추어를 좀 제가 대학 못 가고 올림픽 그 케냐 올림픽 못 가고 그런 걸 그게 참 아쉬움이 너무 지금도 그래요. 그 모스크바 올림픽 몇 년도였죠? 그때 81년도가 82년도지. 아, 그럼 형님 그럼 두 분이 선발 다 됐네요 올림픽 선발전은. 뭐 근데 케냐는 내가 대표로 됐고 예. 아, 대단했네. 그래, 프로 데뷔전을 1980년에 누구하고? 예, 83년도에 이름이 오래돼서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데뷔 성공하고. 예, 예, 데뷔하고, 그래가지고, 승승장구, 한 분도 안 주고 승승장구 했죠. 그래서 10점만 내가 한국 챔피언 되고, 예, 예. 바로 13년 때, 바로 IBF. IBF 내놔, 그 도디 페날로사, 필리핀 원정 갔죠. 필리핀 원정 가서 한번 예. 그 도전을 갔지. 판정을 줬잖아요. 예. 그때 판정을 그 선수가 소아마비 아닙니까? 소아, 내가 복싱을 나도, 예. 진짜 복싱을 나도 어지간히 한다고 했는데, 예. 아, 걔는 진짜 잘해요. 소아마비인데. 진짜 그 뭐고, 이 반격이라나? 이 사람이, 오. 와, 이게. 왼손잡이가 참 내한테 내가 왼손잡이를 참 잘 잡는 스타일인데 걔는 안 돼요. 어. 아무래도 안 돼 내가. 아무래도 안고 싶게. 그래가 IBF 타이틀 실패를 하고 그리고 이제 도디 페날로사 내난 타이틀을. 내난 타이틀을. 85년도인가 85년도에 박주원이하고. 박주원하고 예, 참빈 예, 결정전을 어디서 했습니까? 부산에서 했죠? 아니요. 아닙니까? 서울에서. 아. 서울에서 하고. 저 부산에서는 이제 방어전을 1차 방어전을 부산에서 결정전 박조원이하고 그래 결정전 해가지고 예, 예, 내가 아, 그때 박조원이가 또 그때는 88 프로모션 우리 88 프로모션 하는 거예요 전화를 친구 아닙니까 친구 그래 박조원이가 또 88에서 또 유명하고 유명하지 예. 뭐 별명도 불곰이라고 와이고 그래 미래 붙이는데 근데 힘은 내가 더 좋았으니까 힘 더 좋았지 파이트니까 그, 야, 그 정신이 그때는 힘이 아니고 정신력을 했지. 그래가지고 그 내가 그 시합하고 나서 진짜 진을 다 뺐지. 어. 그때 그 형님 이기고 그다음 이제 그 워 그 태국의 그 이름은 뭡니까? 아, 그거는 이제 WBC 카토 완차이. 완차이. 예, 카토 완차이. 예, 그 선수하고 이제 붙었죠. 이제 그거는 WBC. WBC 해가지고. 예. 걔도. 그렇게 국내로 불러들였잖아요. 예, 그 잘한 데서 참 걱정을 많이 했는데 잘 하긴 했나? 그럼 10위에 케어르겠다는 거. 케어르인데 지침감이 없다는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주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 그 스트레이트를 날리고 그때 그 다시 맞습니다. 하나 쳤다. 라스트라운드입니다. 완전히 케미가 컨디션이 탄생될 수 있는 철두철거리 났는데 하지만 좋습니다. 네, 형 선수, 이민 씨, 축하드립니다. 잘했습니다. 분명 몰아붙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렇기에 정신 못 차리는 착각한 사이 안내 붙여놓은 거죠. 붙여놓습니다. 끝냈습니다. 챔피언을 했으게요. 네. 부심 미국의 헨리 엘리스 프로시 최지만 선수에게 통장 축하드립니다.
아, 훈련했습니다. 그때 라운드에 그렇습니다. WBC 드디어 대망의 타이틀을 획득하는 최재만 선수. 아, 정말 함께하고 훈련한 일전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작전이 좀 안 좋았죠. 작전을 좀 잘못해가지고. 그때 형님이 그 주니어플라이급의 그 윤명호하고 장룡 선배님하고 다 했어가지고 네. 그래 IBF 턴을 했는데 IBF 해가지고 안 되겠다 내놨죠. 아니 3체급 해가지고 네. 내놓진 않았지. 아, 내놓진 않았고 이제 3파전 하자 이렇게 했는데 네. 뭐 전부 다 한다고 그때 막 신문에도 많이 나오고 스포츠 신문에 네. 많이 나오고 뭐 3파전 한다고 이렇게 뭐 나는 그런 이야기도 많이 들었는데 예, 예. 뭐 성사는 안 됐고 예, 예. 그래가지고 뭐 그때 또 이 IBF가 조금 뭐 좀 안 좋은 일이 있었는지 좀, 좀 예. 인기가 또 좀 국내에서도 아~ 예. 이제 그거 하고 이래서 뭐 우연치 뭐 어째도 시합을 안 시합이 성사가 잘 안 되니까 오랫동안 한 1년 넘게 안 했을 거야 아마. 그래갖고 그럼 필리핀에 가자 이래가지고 그래서 필리핀에 가게 됐고 아~ 그래가지고 그 이기고 그 1차 방어전 때 일본을 갔죠. 오아시아고 그래가지고 이제 다시 그러니까 필리핀 가 주고 내려갖고 이제 다시 가는데 뭐고 우리 서울에서 서순용 예, 프로모션 예, 예, 예. 프로모터님께서 저보고 한번 더 하자 이래가지고 그 서순용 프로모터 세계 프로모션 아닙니까? 예, 세계 프로모션 예. 그래가지고 예. 이제 WBC로 한참 예. 내려가지고 가자 예. 이래가지고 아. 그래서 뭐 좋습니다 이래갖고 막 해가지고 그때 내가 그 챔피언 됐죠. 챔피언 됐고 근데 그때 체중 많이 뺏겼는데 한참 내렸으면 나는 원래 체중 자체가 아. 잘 오르고 내리고 그냥 항상 한 50kg 정도 예, 예. 그러니까 더 예, 예. 그러니까 주니어 플라이 같은 경우에는 거의 막 아. 빼는 그거 많이 빼지도 않아요. 많이 빼지 아. 그 대신에 많이 오르지도 않고 예, 예. 항상 지금도 내 체중이 항상 평소 체중 항상 비슷해요. 그거 하니까 뭐 체중 빼는데 무리가 없었네 그지요? 큰 무리는 없었어요. 그래 일본은 원정 가가지고 이제 그 1차번 오아시인데 쳤는데 네 오아시한테 그때 뭐 네. 제가 시합을 보니까 시합 잘했더라고요. 아니 아니 잘한 게 아니고 네. 이런 소리야 또 아니 그럼 뭐 시간이 오래 지나서 오래 지났는데 예. 그건 다 이야기 이런 소리 하면 또 뭐 핑계니 어쩌니 이런 소리 아 그런 상관없어 참 말하기가 그런데 이상하게 이래저래 시합하고 들어오는데 복싱을 하게 되면 뭐 뛰게 되면 다리가 힘이 없어요. 팔에 힘이 없어요. 내가 그거 와 시합하기 전에 우리 그걸 하잖아요. 서로 이래 링에 올라가서 며칠 전에 그거 그 오픈 게임을 하잖아. 그러니까 선수 이제 그 파악하기 위해서 그때까지만 해도 한 2, 3일 전까지 그렇게 아 링 조인식 할 적이었네. 조인식 할 때 말고 그냥 체육관에 서로 네, 공개 스파링 공개 스파링을 하는 공개 스파링 그때만 해도 내가 진짜 펄펄 날았는데 링에 딱 올라가 본 링에 딱 올라갔는데 아니 괜찮았는데 이래서 딱 시작하고 나니까 하고 나 들어오는데 갑자기 팔에 힘이, 팔에 힘이 없어요. 와 그거 이상하대. 그러니 내가 자신이 없는 게 때리도 팔에 힘이 없으니까 가격 그 데미지를 못 주는 거지. 그러니까 아이고 그래 아마 그때 그래가지고 제가 많이 그거 아무리 노력을 많이 했는데도 안 되더라고. 그래가지고 또 어째 그래 평생 안 맞던 배를 어째 그래 맞았나. 아 배 맞았구나. 네, 배 맞아. 去年ナパキャットガンチャイを破り世界の王座につきましたストローキューチャンピオン、チェ・ジョンファンです。典型的なファイター、持ち前の。またさ、本当に試合の展開も素晴らしいんですが、両選手に取材で接していますとね、本当に両選手ともに誠実な人柄だと、それが非常によくわかるんですよね。そうですね、そのままですね、試合に出てるっていう感じですよね。そうですか。チャンピオンのチェも日本に来ましたから、笑顔をずっと絶やしませんでした。さあ、しかし、そのチェの顔面を大橋のパンチが捉えています。 大橋の右フック。しかし手が前に出る。さあ激しい打ち合い。大橋右フック顔面。かなりこのチャンピオンの右の目のあたりが腫れてきましたね。まああれは右ストレートでね、腫れてきたと思いますね。そうですか。
大橋がですね、まあ、チェックしても、いわゆる望んでる力とはですね、はい、チャンピオンのですね、貫中力のね、威力値も大体もう分かったんじゃないですかね。そうですか。右アッパー、右手いきバッター、しかしチャンピオンの右を返す。さあ、目を離さない。大橋の右アッパー、チャンピオンの顔面、かなり目のあたり大きく跳ね上がってきました。大橋がパンチが効いています。チャンピオンの右、しかし大橋の右アッパーを返した。いよいよ試合は中盤。 中盤が近づいてきました。大橋が距離を詰める。大橋右アッパー左アッパー。チャンピオン絡み合います。大橋右アッパー。いいですね。そうですね。北尾さん、どうですか、この展開は。いいですね。はい。左ボディーブロー。ダウン、左ボディーブロー。左アッパーですね。チャンピオン、ダウンです。カウントが入る。チャンピオン、ダウン。그러니까 宣言별로 하면도 안 맞았는데 아, 그 100만 대가 힘든데 그는 그 개런티는 보드 행위 얼마 받았습니까? 개런티는 이런 좀 빨리 갖고 말이 좀 부산 말이라서 좀 방송하는데 좀 장비스럽는데 그건 말하기도 일자로 많아지니까 이제 좀 그거는 옵션에 걸리가지고 옵션에 걸리 좀 약하지. 그래 돈을 생각 안 해. 돈 나는 그래 돈도 얼마 안 줬고 돈도 좀 막 그래 돈 생각하지 말고 가자 이래가지고. 뭐 파이트머니는 말을 못 하겠어요. 근데 맞아. 내가 IMF 할 때 인도네시아 그 저 인도네시아 갈 때 IMF 참. IMF 3차 방어 했다니까. 3차 방어하고 4차에 이제 그랬는데 2차 방어 인도네시아 가서 할 때 내가 7천만 원 받았다니까. 와, 그때만 해도 86년도에. 86년도에 85년도가 5년도 5년도에. 그래 그래 많이 받았는데 보통 그때 또 1차 방어 때도 한 3천만 원 정도 받았지. 와, 2차에 7천만 원 받았지. 3차에 그때도 한 난 많이 받았어. 진짜 많이 받았네. 난 파이트 많이 받았어. IBF인데. 근데 일본 갈 때 일해야 되니까 에이씨 좀 기분도 안 좋고. 그렇지 맞아. 기분도 안 좋고. 내가 말을 못 하겠다니까. 어. 근데 말을 못 하겠어. 그래 파이트 머니 너무 작게 주니까. 그래 한 번만 갔다 오자. 이래. 에이, 뭐, 내가 뭐, 뭐, 우리 회장님이 그거 하니까, 뭐, 뭐 돈 보고도 갈 수 있는 사람이 그렇지, 어리가 있지. 예. 그래, 그, 뭐, 그래도 뭐, 가자고 해가 갔는데, 그래, 진짜 이거는 핑계가 아니고, 늘 보면, 텔레비에 보면, 저면, 일본 가서 저뭐 뭐, 어디 뭐, 약을 먹었다, 뭐, 밥을 자고 약을 타니, 뭐, 이런 소리 하네. 그런 건 아니고, 예. 진짜 솔직히 말해서, 팔에 힘이 없어가지고, 와 마사지 막 들어오면 마사지부터 해달라고 막 이래 했는데 이 때이면 이래 그게 이 데미지를 줘야 되는데 데미지를 못 주니까 형님 뭐 복싱하면서 뭐 후회한 적 뭐 있습니까? 그래 아까 이야기한 게 후회가 아니고 아쉬웠다는 게 대학 못 가고 올림픽 못 간 거 이런 게 좀 아쉽고 지금도 생각하면 참 그건데 대학 못 간 게 가장 그건데 그 챔피언이 됐으니까 그래도 그건 다 행이 그 챔피언이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됐으니까 그래도 그걸로 위안을 삼고 있는데 이거라도 못 됐으면은 내 지금 살아 있을라나 모르지 뭐 아니 그게 한이 매치가 뭐 살아 있을라나 모르지 그러니까 그때 우리 이제 우리 그 제나인 팬들인데 한마디 해주시지 보태고 빼고 이런 걸 잘 못하는 사람인데. 구독자 여러분들은 참 이 유튜브에 이래 들어오셔서 보게 되는 거는 참 복이 많아진 것 같아요. 왜 그러는가 하면 우리 방금은 우리 후배님은 참 운동도 참 옛날에 참 멋있게 했지만 국가대표도 했잖아요. 내가 알기로도 국가대표도 하고 뭐 물론 프로는 뭐 챔피언 못해서 그렇지 참 인간관계 좋았고 지금도 뭐 제가 볼 때는 너무 잘하고 있고 또 열정이 많아서 또 체육관도 이렇게 두 군데나 해갖고 이렇게 감사합니다 열정도 많아서 그래 하는 거 하는데 앞으로도 많이 구독해 주시고 많이 도움 주시고 많이 응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